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정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리앗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예, 우리가 살면서 의외로 이렇게 불합리한 상황들이 발생할 때가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그것을 오늘 본문은 많은 힌트를 주고 있는데요. 의외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이제 그 상황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원인을 찾지만 그 문제의 발단이 나에게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뭐가 아쉽다고 뭐가 답답하다고 우리를 이해 못할 상황으로 끌어가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예배드릴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모든 게 알고 보면은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과정인 것입니다. 나를 다듬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이 제사제도도 그래요. 이 제사제도 같은 거를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게 없으셔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단, 우리 사람들의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느닷없는 불합리한 요구나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이 고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말귀를 못 알아들을 때 우리를 고쳐가시려는 선하신 하나님의 의도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궤가 블레셋에 있을 때는 그저 독종 정도였는데 지금 이스라엘로 와서 오히려 대량 살육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법궤를 빼앗겼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궤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는 이유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법궤, 즉 말씀을 수단으로 삼으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부분이셨던 겁니다. 근데 이제는 또 거꾸로 법궤가 뭐 별거 아닌가 보다 하고 뭐 사람들이 구경이 났어요. 그래서 다 몰려와서 쳐다보다가 가까이 와서 본 사람들은 죽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미리 이제 쳐다보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방식을 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게 대접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을 대접한다고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산다. 그거는 뭐 대접하는 게 아닐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합하게 산다는 게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끌어오고 마치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법궤를 가지고 간 것처럼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그런 잘못된 우를 범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나 또 이런 어떤 규칙을 통하여서 맘대로 이렇게 성물을 들여다보지 말라고 했는데 맘대로 쳐다보다가 죽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 뭐 설마 죽이시겠어 하고 굳이 먹다가 죄가 들어온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십계명 그리고 명령들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죠.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하나님께 득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서로 사랑할 때 그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해지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명하신 것이죠. 예배를 우리가 안 드려도 하나님이 불편하신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단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사람이 무엇인가에 매인 종된 삶에서 풀려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린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내 안에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든 부분은 없는가? 그리고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모든 것을 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면서 이 법궤를 수단 삼아서, 말씀을 수단 삼아서,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며 말씀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해 못할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의외로 많은 문제의 발단이 나에게 있고 또 우리가 예배드림조차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시려는 하나님의 귀한 초대임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이 말씀을, 법궤를 수단으로 삼는 모습이 있었다면 회개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붙듦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